개인 투자자가 10월 들어서도 국내 ETF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크게 뛰면서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장기채 투자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채 30년물에 투자하는 ETF 상품엔 10월 들어 전날까지 모두 307억 원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30년 국채 ETF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30년물 국채 가격을 추종해 국채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상품은 최근 긴축 기조 가능성에 미국과 한국의 30년물 국채 가격이 내리면서 현재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부진한 수익률 속에서도 30년 국채 ETF를 계속 담는 건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채 가격 역시 오르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향후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존에 발행된 국채는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 30년물은 단기채보다 만기가 긴 만큼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채 가격 상승에 따른 본격적 채권금리 하락이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는 여전히 과매도 구간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금리 상승을 이끌었던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